안녕하세요. 오늘은 셀카 모드입니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오늘 할 리뷰는 맑고 화장품이 도착해서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키엘이고요. 맑고 선크림이랑 그 다음에 토너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 선물 패키지 에다가 이거 무료거든요. 이렇게 담겨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샘플인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먼저 한번 열어볼까? 금품 들어있는 것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맑고가 쓰는 선크림. 일단 처음 쓰는 거라서 작은 걸로 시켜봤거든요. 60ml짜리 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50까지 되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쓰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써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시켜봤는데 오일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드름날 나이니까 피지 분비도 많고 하니까 일단 오일프리로 시켜봤습니다. 아니 뭐 은박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뭐 이렇게 실린처리 이런 거 전혀 안 되어 있고 바로 딱 넣으니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향은 아무 향도 없습니다. 살짝 알코올. 근데 키엘 제품은 되게 촉촉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고 막 떡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더럽게 변하고 이런 거. 적당히 하얗고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반짝거립니다. 이렇게 향은 약간의 알코올 향 처음에 나더니 펴 바르고 나니까 그냥 그 딱 선크림 향이에요. 아무 향 없는 무향입니다. 향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이 있고요. 그 다음 시킨 게 요겁니다. 카렌튤라 토너. 요거는 안에 꽃잎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보이세요? 이렇게 건더기가 들어있죠. 이거 국화차 같은 거 우리면은 약간 요런 비주얼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은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이것도 아이한테 맞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기우미로 시켜봤거든요. 근데 요거 향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꽃향기가 났었나? 딱 그겁니다. 국화차 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걸로 세수하고 닦아내고 뭐 크게 바르는 거는 따로 사실 없어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뭐 수분크림, 진정 뭐 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줬는데 잘 안 발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아침에 바르고 학교 가기 이렇게 주문했고요. 전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샘플 무엇이 들어있을지. 왠지 이거 뭔가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느낌에 뭔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거랑 같은 앤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행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큰 게 5만 몇천 원이었고 이게 반 정도 용량이라서 원래대로 하면 한 3만 원 돈 해야 되는데 2만 원이었고요. 제가 아까 125였는데 75ml짜리가 이렇게 샘플이 왔습니다. 이거 여행용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거 먼저 뜯을 걸 그랬나? 큰 걸 먼저 뜯어버렸네. 있는 줄 알았으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뭐야 이런 귀요미들이 똑같은 게 엄마나 똑같은 게 이렇게 많이 왔지? 네 다섯 개 여섯 개 똑같은 게 이렇게 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겔 쿨링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것도 역시나 선크림 같은 건데 아쿠아 젤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뭔가 아까 안 발라봤던 손에 젤이라고 적혀 있어서 투명한 색일 줄 알았더니 아까랑 같은 색깔입니다. 향도 똑같고요. 약간의 알코올향. 근데 왜 쿨링이라는 줄 알겠다. 조금 더 뭔가 물기가 많아요. 촉촉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싹 스며들고요. 얘가 더 촉촉하네요. 촉촉한 느낌입니다. 잘 펴발라져요. 이건 아까 바른 대로 약간 끈적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양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더 해서 동일한 양으로 바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촉촉하네요. 차단 지수는 얘도 똑같아요. 50이에요. SPF 50에 PA 플러스 4개. 얘는 얘도 똑같아요. 차단 지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뭔가 얘는 진짜 쏙 스며들었어요. 안 바른 느낌. 그냥 토너나 뭐 이런 거 에센스나 바른 느낌. 얘는 약간은 끈적이는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요거를 지금 5ml짜리가 6개 그래서 30ml예요. 와우 대박. 이게 60ml인데 이게 30ml. 거의 정품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얘가 55,000원이니까는 요렇게 3개 하면은 그래도 못해도 2만 넘겠네요. 그리고 얘 키큰 샘플. 얘는 핸드크림입니다. 얼티미 스트렝스 핸드 서브. 사용법은 손이나 팔에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요즘같이 이제 손 자주 씻는 씻을 때에는 핸드크림 필수죠. 조금만 발라볼게요. 일단 뭔가 제형은 좀 꾸덕함이 느껴집니다. 오 연고 같아요. 연고. 향은 이거 무슨 사탕에서 맡아본 냄새인데 그 옛날에 허브큐 아세요? 허브큐?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네. 허브큐라는 사탕. 아 목캔디. 목캔디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알겠네요. 허브큐라는 사탕이 있었거든요. 동그란 통에 이렇게 진한 초록 색깔 동글동글한 거 들어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목 시원하니 확 되는 목캔디랑 약간 비슷한 향인데 목캔디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허브큐 사탕이랑 비슷한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브큐를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바르자마자 향은 거의 날라갔어요. 뭔가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뻐덩뻐덩한 느낌이 듭니다. 피부가 코팅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좋습니다. 끈적이지 않아서. 그 다음 이렇게 봉투로 주는 샘플은 수분크림. 기에 되게 유명하죠, 수분크림. 이게 뭐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아무튼 유지된다는 수분크림. 여기 24시간이라고 적혀있네요. 용량은 어딨냐 어디 적혔냐 나와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영어들이 많아가지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3ml네요. 3ml. 꽤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도톰합니다. 공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비타민C 에센스. 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써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 바르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열기가 나면서 뭔가 스팀 찜질을 하는 그 왜 관리실 가면은 뜨거운 수건 같은 거에서 얼굴에 올려주잖아요. 그 느낌이 확 납니다. 나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 이게 좀 비쌌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남성 전용 바르면 되지? 남성 전용 제품입니다. 안티에이징 크림. 요즘 남자들도 관리를 많이 하니까요. 이거 바르면은 피부가 늙지 않는 아니면은 덜 늙는 그런 크림이겠죠. 저 남자들이 사실 부러워요. 얼굴에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여자들은 되게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죠? 요즘 마스크 써서 별로 화장을 안 하고 원래도 많이 안 하긴 했지만 파운데이션 이런 거 안 바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많이 트러블 났었거든요. 요즘 아예 안 바르고 선크림만 딱 바르고 다니니까 트러블도 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값도 많이 절약이 되고요. 자, 요렇게 오늘이 실제로 돈 주고 산 건 선크림과 요거 토너였지만 이렇게 토너와 핸드크림 그리고 선크림 정품 용량의 절반이랑 샘플 3종 요렇게 키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